새로 갈 기억나. 드디어 오늘 이 말이 현실이 됩니다. 현민의 침실 수격의 상무관 더블에스 오공이 거리 잡는 현민 몰래 벌어진 그들의 복수 랜딩. 국장님 더블에스 띄워줘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더블에스 오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5시 반 정도. 우리가 일어나기 딱 좋은 시간이죠. 진짜로 항상 저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도 정말 우리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진짜 제대로 한번 복수를 해봅시다. 복수합시다. 해봅시다. 경님 나 본심이 그게 아니에요. 저희 도와주려고 아침 잠 안 자나 저희가. 나이 규종씨 이거 왜 이러냐. 당한 게 없어서 그러는데 나는 아침에 레몬즙 먹고 당근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래서 소화리를 많이 했어요. 저는 병원도 다니고 정신병원도 다니고 다른 분들은 소화리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니까. 아무튼 그럼 빨리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경림 누나를 깨워봐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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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줘서 고마워! Everybody say 홍홍홍! Yeah! 지금 여러분 경림 누나의 집 앞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요. 안녕하세요. 더블에스 오공입니다. 네, 저희 지금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따라하고 싶었나봐요. 좋으세요. 경림 누나가 인상이 왜 좋나 했더니 이렇게 좋은 어머니 아래서 있어서. 사남매예요? 네, 사남매. 아, 그럼 남동생이 없는 거죠, 누나한테는? 오빠만 막내니까. 그럼 조금 궁금한데 저희 중에서 개인적으로 막내 동생 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굳이 고르시자면. 굳이 고르죠. 해외파는 이제 좀 빼고. 모인 사람은? 동물도 좀 빼고. 내가 이 풀을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 청년이 좀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 아유. 아, 잠시만요. 내가 잘못 봤네. 네. 그럼 반대로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 저희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동생 안 되겠어, 막내가. 정말 안 되겠어. 다시는 뭘 또 그걸 그냥 안 일어나고 애를 먹인 청년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중에 일어나러 가면 그냥. 왜 이 사람? 왜요? 발길 지라고 머리 묶고 아까 혹시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는 지금 없나요? 없는데. 아, 이 중에 남자친구. 네, 그러면은 네. 이 중에 그럼 만약에 굳이 고르시나요? 이 사람들은 잠을 잘 자고 이 사람은 발길질을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 정말. 얘는 뱃살이 많아요. 별명이 사막인데 이제 살이 올라서 살막이에요. 뱃살이 많으면 외국 사람 가끔 저는 다 간도 없고. 네. 사람이 댐댐이가 이 네 사람 중 누가 제일 됐어요? 네 사람 중에는 동물은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로 보면. 그러고 보니 네 사람 중에서. 근데 저 흰 모자 쓰는 친구 한마디도 안 지키네. 네? 한국말로. 한국말이야? 옹알옹알 거라고 안 들려. 네. 내가 꼭 말해야 돼요? 그냥 아니, 그러면은 아니, 아버지가 나오셨으니까 이제 장인어른과 함께. 네, 아버지 말이 제일 영향이 있으니까요. 경림 누나의 그래도 나름대로 사위감을 뽑자면 어느 사람이 제일 괜찮은지 한번. 그냥 굳이 뽑으라면은 첫째 우리는 또 아직 안경을 안 써서 그런가 몰라도 안경 쓴 사람들은 또 별로더라고요. 안경으로 참고로 제 PR을 하자면은 뭐 제 이름은 김현중이고요. 이 팀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방송에서는 잠도 많아 보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게 방송 컨셉이고 사실은 새벽 6시에 눈을 떠서 아침 운동 조깅을 마친 다음에 아침밥 항상 즐겨 먹는 그런 성실한 청년입니다. 여기까지 다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안경 쓴 적 없어요. 안경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아니 근데 정현수는 왜 아버지 어머님들인데 나팔바지 입고 왔어요?
제가 좀 원래 좀 부수한 성격이라 나 팔 빼요. 어머나. 이거 참 이게 뭐 냄새가 나는 게 힘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은 좀 냄새 난다는 표현이 있더라고. 좀 배려를 해줄까 해서. 어머니 표정이 안 좋으셔. 아니 그거는 괜찮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생일로 따지자면 제일 막내를 맡고 있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저희 박경 누나 아껴도 이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에서 막내면 집에서는 몇째예요? 집에서는요? 제가 남동생 한 명 있어요. 네. 첫째인데요. 구실은 잘 못하는 첫째예요. 원래 막내라고 첫째가 좋대요. 그렇게 궁합이 이루어지면 벌써부터 궁합 체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경림 누나가 통장이 다섯 개라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많이 나서 통장이 많아요. 김성주 씨 장가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내려진 건데. 네. 저희가 오늘 온 목적이 경림 누나를 깨우기 위해서잖아요. 네. 경림 누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죠? 그럼요. 그걸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은 미리 네. 일어나 있으면 어떻게? 아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지. 아 오늘은 저희가 경림 누나를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근데 좀 깨우는 과정이 좀 과격하고 그래도 오늘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경림 누나 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표 깨우기의 지수 받은 만큼 돌려준다. 두 번을 나눌 복수의 기회. 멤버들이 없는 깨우기 비법은 깨우기보다는 어떻게 좀 더 약간 좀 그렇게 깨울까 그거에 좀 초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민군 네 알잖아요. 현종 씨는 뭐 어떤 거 제일 많이 당했는데 어떤 건 준비했어요? 기억이 없죠. 가장 당한 때문에. 것 중에서 힘들었던 거. 힘든 건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그게 기억났어요. 뭐요? 형 가발 쓴 거 그건 좀 셌어요. 되게 살 곳이 세상에 요양 온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엄마 일어나요. 엄마 저런 가발을 씌우고 제가 인터넷으로 리플을 봤는데 저 가발 쓴 분은 누구세요라는 리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 아줌마 괜찮네. 펑키 스타일. 아주머니 인사 좀 해주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펑키. 힙합 소울죠.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우울증이 걸려서요. 근데 김소갈대 제대로 정리가 쉬워갖고 우울할 때마다 보고 웃겠어요. 진짜 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투가. 저는 항상 방송을 보면 점을 자꾸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정동남 씨. 정동남 씨. 선생님, 또 집에서 준비해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또 아버지에다 이렇게 그리다 보면 또 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 방에 이렇게 딱 붙이기 네. 위해서. 그러면 한번 눈 감아봐. 이야, 마이콜. 들리나? 마이콜. 눈 떠봐. 마이콜 친구 마이콜. 가발을 씌우는 거예요. 마이콜 친구 마이콜.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지금? 보여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경림이 누나가 별의별 많이 당했어요, 저도. 너 정말 왜 이러니? 아, 진짜. 보인다. 예, 저는 경림이 누나를 제 사랑스러운 사랑 고백을 그것도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 잘! 여보세요? 나도 해봤어요. 나 다 돼.
아, 용준아, 아유, 저희 다 같이 한번 박영규 씨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걸로 난 경림이는 한 방에 깨울 수 있어요. 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아, 네. 이상하네. 어떻게 되는 거야? 저번에 제가 레몬즙으로 깼을 때가 가장 많이 불쾌한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입에 뭐가 들어가는데.